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이 걸으셨던 이 순환의 길을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환자들, 가족들, 의사와 간호사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기억하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비록 끝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외길처럼 보이는 고통의 길이라 해도 당신이 곁에서 이끌어 주시고 힘들 때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이 실망과 좌절로 포기하려 할 때, 당신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저희도 그들 곁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며 희망을 줄수 있는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어머님께 정하오니 제 마음속에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되신 하느님께서 이제는 사랑 때문에 부당한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환자들 역시 주님의 뒤를 따라 크나큰 병고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주님, 환자가 병상에 있는 동안 하느님께 가장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 희망, 사랑의 은총으로 변화되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들 예수 우리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부의 뜻에 따라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가져다 준 것처럼 환자의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표지이며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희망의 징표입니다. 주님, 환자들이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되는 동안 매 순간 아픔을 참아낼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천국에 이르는 징검다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십자가 상 아들 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사바늘과 긴 호수를 늘어뜨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서 기력이 쇠하신 주님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육신의 고통보다도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쳐있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어 그들이 환자들에게 쏟는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는 환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생명의 불꽃임을 명심하게 하소서. 환자들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예기치 않게 찾아드는 고통의 순간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사랑의 샘솟는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젊은 나이에 때 아닌 말기암이란 고통을 겪고 있는 한 환자가 갑작스런 통증으로 몸부림치다가 진통제를 맞은 후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든 모습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 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눈길 안에서 환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아들의 고통을 대신 아파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용기와 힘을 얻어 환자들로 하여금 투병 생활을 잘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내 마음의 전주 예수 사랑하는 불을 놓아 다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환자 자신이 겪고 있는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나보다 더 아픈 이들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투병 중에도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환자들로 하여금 이름도 모를 그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날마다 조금씩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희망을 간직하게 하소서. 치유자이신 예수님,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듯이 저희에게도 환자들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희생과 봉사의 마음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모여 못 박히신 주의
망쳐 내 마음에 깊이 새겨 주소서. 제6처 베로니까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베로니까처럼 연민의 눈빛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속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이 주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만 해온 환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고통이 회심의 기회였음을 진실로 깨닫게 하소서. 주님,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모습으로 이제는 환자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희박한 회복의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환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나를 위해 상처 입고 괴로움 겪은 주의 동고 내게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환자들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던 환자들이 재발되었다는 소식으로 절망과 좌절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일이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또한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의 작은 관심과 보살핌으로 사그러드는 환자들의 투병 의지가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사는 동안 내가 울고 주와 함께 십자 고통 참어받게 하소서. 사는 동안 내가 울고 주와 함께 십자 고통 참아받게 하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두려움에 떨면서 환자들이 저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할 때 슬픔에 젖은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주님, 환자들이 육신의 아픔 때문에 울지 말고 그동안 주님의 성심을 아프게 해드린 잘못에 대하여 통회하게 하소서. 또한 지난날의 잘못으로 괴로워하는 환자들에게 용서의 은총을 주시어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십자 곁에 성모 따라 나도 서서 동고하미 내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넘어지셔야 합니까? 이토록 자주 넘어지심은 나약한 주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나약함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빈몸으로도 오르기 힘든 골고타의 언덕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참혹한 죽음이 기다리는 나머지 길을 마저 가시려고 또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면서
절망에 빠지는 환자들이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동정 중에 동정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울게 하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죽음 앞에 선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이 세상이 입혀준 가문, 지위, 부, 학벌 등 이 모든 집착의 옷을 벗고 참회하여 맑고 희망찬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하소서. 주님, 계속되는 약물 치료로 지칠 대로 지친 환자들에게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을 끝까지 잘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기나긴 고통의 순례에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수고순한 마음 새겨 동고함이 내 원이로소이다.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골고타 언덕에서 울려 퍼지는 못 박는 소리, 뼈가 으스러지며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피. 주님, 그 무서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신 당신을 생각하며 쉴 새 없이 엄습하는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환자들을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냈듯이 환자들도 저희가 건네는 사랑으로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거룩하온 예수 상처 나도 입어 그 성혈에 취하게 하옵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고통 중에 있는 환자 곁에 함께 하시어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임종의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아버지께 이끌어주시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듯이 환자들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며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선종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정결하온 성모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고통스러운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의 처절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다가 이제는 싸늘하게 변하여 다시 볼 수 없게 된 모습을 대해야 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의 싸늘한 시신을 품에 안으신 성모님은 어떻게 이 슬픔을 감당해내셨을까요? 주님,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젖어있던 성모님을 제자들이 정성껏 모셨듯이 저희에게도 사별한 가족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우리 죽은 뒤에라도 성모 통고 바라보사 승리 기쁨 주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환자들이 언젠가는 무덤에 묻힐 날이 올 것임을 생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소서. 그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잘못과 이웃에게 끼친 크고 작은 상처들과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기억들을 무덤에 묻고 돌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 죽음을 맞는 임종자들이 이 세상에 남긴 사랑의 발자취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소서. 또한 그들이 일생을 통해 걸어온 이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사랑의 길이었음을 고백하며 저희가 함께 나눈 사랑의 기억 속에 부활의 희망을 품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육신 죽어 없어져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나누다가 이제 주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합니다. 그동안 그들의 삶이 고통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음을 믿기에 희망 속에서 그들과의 통공을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노력했던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니 끊임없는 기도와 나눔의 정신으로 앓는 이들 안에 계신 당신을 섬기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